네, 지금 금리나 수혜주를 쭉 올리다 보니까 네, 종목이 주로 이제 보험주, 증권주 이렇게 편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종목들 하면 또 여러분들 아무리 뭐 맛있는 집밥도 사랑하는 아내가 차려주는 집밥도 일주일 내내 먹으면 조금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제 맛이 덜하죠. 그럴 때는 또 외식도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금리나 수혜주 쪽에서 가지만 그큰 맥락에서는 금리나가 이제 결국 목표가 경기부양이니까 경기부양책 관련 종목 쪽으로 시야를 조금 넓혀서 정부 정책 관련 종목 중에서 원전 또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또 이창훈 매니저님께서 또 대한고래 프로젝트 갖고 오셨는데 뭐그 외에도 이제 댐 건설 그리고 신도시 건설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소개드리면 종목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경기부양책 관련 그다음에 또 금리 인하 수혜주 이렇게 하면은 좀 포트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관련주 하나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유포트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포트 잠깐 보시면은 모처럼 다섯 개가 다 빨간 이 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편입했던 삼성화재 지금 1.8% 올랐지만은 사실 완만하게 계속 좀 상승해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쭉 봤던 여기 SOS 스틸텍인데요. 70% 가까운 수익이 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그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대장주급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휴젤 뭐 계속 가고 있는 거고 한전 KPS가 외롭게 사실은 그 원전주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차트는 한전 KPS가 2021년도 여름에 원전주가 갈때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전주의 기술적인 대장주는 KPS가 아니냐. 물론 한전 기술이 기술적으로 최고의 종목이지만 이 종목도 눈여겨 볼 만한 종목이 우주 돌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종목 볼 텐데 한전 KPS 차트 잠깐 가 보도록 하고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종근당 바이오 오늘 처음으로 관심주에 올라와 있죠. 제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 눈여겨 볼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주 중에 우주 돌파된 종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돌파를 하고 나서 지수가 흔들려도 약 올리면서 가다가 오늘 아래꼬리 딱 달고서 검은선 위로 종가를 만들어 놨어요. 이틀 조정이었기 때문에 뉴스 하나 나오면 뽑아 올리는데 뽑아 올리면 바로 여기에 있었던 지난번에 채권 원전 수주가 나왔을 때 했던 시가 근방이 되니까 돌파가 일어나면 바로 여기를 향해서 가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6만 원 정도 되는 자리니까 뭐 소소하게 한 5, 60%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 차트를 봐드렸고요.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네 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 우주 돌파 이제 한번 했다가 되돌렸다가 다시 돌렸죠. 근데 이게 캔들이 지난 고점 그 양선 고점 캔들을 넘어서 있어서 여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돌파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 확인성 상승이고 어제 음선을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주도 세력이 이 종목은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돌파되면 여기 3만 한 7천 원 정도 전후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다. 물론 거기가 고점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스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한번 절반 정도는 차익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경기 부양, 그다음에 또 진정으로 재정을 이용한 정부 정책 경기 부양책 중에서 원전 관련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은 2,2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 한전 KPS 우주 돌파돼 있었다고 했는데,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로 진짜 대장주. 예를 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화성밸브가 뭐 다른 애들 잘안 가도 무지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목의 이름은 바로 우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잠깐 보고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 기술이 원전주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의 자리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주돌파가 됐던 자리입니다. 훼손하지 않고 넘어서서 긴 조정을 했죠. 석달 조정을 마쳤고요. 여기서 2주간에 다시 재매집이 진행된 이후에 지난번에 이제 우주돌파가 됐었기 때문에 1차 상승 이후에 여기서부터 가게 되면 2차 상승이 되는 거죠.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르면 보통 2차 상승은 3파라고 해서 여기서 시세가 제일 크게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음을 알수 있고요. 거래도 오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왜 도대체 이 종목,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원전 관련 종목이라는 건다 알고 계시고, 과거에 제가 이 종목으로 2018년도에 경협주 할때400% 수익을 생쇼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또 원전 관련주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당시에 저도 원전 관련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경협주로 그렇게 갔었던 적이 있어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설명하는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휴가 마친 중국 지도부 내수 부양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제가 그 중국 애들이 원래 뻥이 좀 세기 때문에 맨날 뭐 정책 나오면 강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진짜 강력한지 어쩐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양을 했는데 그다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시에는 FRB가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FRB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니 전 세계가 부양책을 하기 좋은 소위 골든 타이밍을 맞고 있어서 강력한이라 라는 멘트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중국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정부들이 부양책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 뒷걸음 쳤던 경기 흐름, 일본은 대약진했는데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은 내수가 갈랐다. 수출은 다 같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좋은데 내수와 관련된 부양책이 없었기 때문에 2분기에 전년 전분기 대비 한국은 마이너스 0.2가 나왔는데, 이것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의 부진의 영향이다. 내수 경기 부양책이 없이 경기가 내수가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렵죠. 일본은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일본은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 한국에도 결국 일본도 부양책을 나오고 우리도 부양책이 나온다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한장 보시면은 여 정책 의장이 한은 금리 동결에 존중하지만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아쉽다. 제가 딱 한마디, 뭐 요즘 멘트 날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정책이라는 거는 소위 정책 믹스가 있죠. 그래서 금융 부분에서 해야 되는 금융 완화 대책도 있지만, 또 재정부, 정부가 할수 있는 건 결국은 이제 그 정부에서의 어떤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금 경기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라든지 다른 부분, 환율 문제든 신경 쓸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육지책으로 동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내수 진작책을 내놔야 되고요. 곧 내놓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 중국 정부가 강력한이라는 멘트를 쓴 것처럼 우리도 한번 강력하게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왜 많이 거래가 실리면서 올랐을까요? 재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현대로템 장갑차에 핵심 부품을 독점 구입한다. 9월에 CF품을 내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 이 원전 관련주인 우리 기술이 이제 방산주이기도까지 하네. 근데 방산주들이 최근에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주 중에서 이삭죽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기술이나 또는 여러분들 아시는 한화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정도만이 시세가 많이 안 났거든요. 그럼 앞으로 트렌드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 방산주 중에 또 추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서, 오늘 거래 터지면 바닥이 오르기 때문에 이 종목 원전도 되고 방산도 되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미 석달 전에 우주 돌파를 하면서 원전주의 대장급 종목으로 기술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엔진 하나가 더 붙었으니 쌍발 엔진 되면서 더 시세를 많이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요. 질문 받아보고 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기술, 뭐 네. 저도 이제 김동호 매니저님이랑 생쇼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기수 예전에 그 남북교육주 네. 700%죠. 네. 그때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이제 원전 이슈가 있는데 다음 달에 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체코 원전 그 순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좀 대화가 오갈지 당연히 네. 체코 갔는데 원전 얘기 좀 할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네, 뭐 원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제 실은 그 체코가 주변에 이제 헝가리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헝가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면서 헝가리에 요즘에 산업 생산도 그렇고 성장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전 얘기도 거기 가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되고 사실 거기 가셨을 때 슬쩍 간보는 게 있겠죠.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차피 가까이 가 있으니까 근처에 있는 분들도 이제 만나고 또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하고도 또 우크라이나 재건하고도 다소 연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 어차피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네, 그 체코 가신 김에 주변에 뭐 루마니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옆에 또 뭐 스웨덴 또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원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일도 원래 그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은 약속 하나를 일단 일정이 나오면 그 점 주변에 있는 그런 그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와 연관된 분들을 함께 만나면서 해결을 하고 오죠. 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면은 이제 원전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도시 인프라라든지 산업단지 또 IT 뭐 이런 것과 연관된 투자도 함께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종목 목표치 말씀드리면 1차 타겟 목표치는 2,600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3,8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 라인은 2,0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무료 방송이었고 월요일 날 무료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